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녹음 시작합니다. 엄청 긴장돼요. 영상을 찍을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영상을 많이 못 찍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비엔나 콘서트 하우스입니다. 목에 좋다는 거는 거의 다 좀 최대한 해서 좀 컨디션 관리를 잘 하려고 생강하고 그다음에 레몬하고 이렇게 사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꿀이 있어요. 이게 뉴질랜드에서만 나는 꿀이거든요. 근데 되게 근육을 릴렉스 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목에 특히나 더 좋아서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하나씩 한 스푼씩 이렇게 떠서 그냥 꿀꺽 삼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목에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노래하고 왔으니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레몬 진저 허니 이렇게 해서 티를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별건 아니지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마치 막 굉장한 요리를 하는 것처럼 영상을 찍고 있기는 하지만 별건 아니죠. 생강이 목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잘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제 목을 위한 레몬 진저 티. Cheers. 첫 번째 날 리코딩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 막 도착했고요. 재밌었어요. 긴장이 너무 많이 됐는데 또 마이스터 분도 그렇고 엔지니어도 그렇고 정말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가 돼서 저를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온전히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오랜만에 이렇게 음악을 만드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항상 처음이 제일 중요한데 잘 마무리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입각 다물고 몸과 마음을 수련하며 내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데이. 오늘은 녹음 이틀차입니다. 지금 이제 다시 콘서트 홀로 향하고 있는 길이고요. 오늘은 또 챔발로랑 같이 하는 음악을 준비해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약간 들떴어요. 저는 두 번째 날에 즐거운 녹음을 또 시작합니다. 빠이! 두 번째 레코딩도 잘 끝났습니다. 여기 도이치그라모폰 관계자분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좀 이제 인터뷰랑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 한번 해보고 또 추후 스케줄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도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 되게 기쁘게 생각해요. 아,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좋아요. 음악하면서 같이 숨 쉬고 같이 웃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그게 되게 아름다운 거여서 정말 복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고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저는 조금 쉬고 나중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바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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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It's a salmon. It's tuna. It's tuna. Oh my goodness. Huge.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서 진짜 배가 터지도록 먹었네요. 비엔나에 솔레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탈리아 음식점이거든요. 여기 비엔나 슈타츠오퍼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면 많이들 아는 레스토랑이기도 한데 음악가들이 많이 가서 또 중요한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약간 토로의 장이 되는 되게 분위기가 좋은 그런 레스토랑이에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도 나눴고 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